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최초 매매가 16억 5천만 원에서 3억 내려 13억 5천으로 저절된 위치 좋은 금매물입니다. 수성문역 도보 116m 위치한 초초초 역세권에 수성문역 인근으로는 맛집, 사무실, 병원, 호텔, 사우나 등 다양한 상업시설들로 밀집되어 있는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된 위치입니다. 고급진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주인세대 공간으로 구혜주 홈즈에 출연했으며 대구 대표 관광지로 지정되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수성모까지 도보 약 350m 거리로 실거주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수성모역입니다. 수성모는 바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보이는 빨간불이 두산 5거리입니다. 두산 5거리가 인접해 있고 제 뒤편으로는 대구는 또 방송국이 TBC 방송이지 않습니까? TBC 방송국도 바로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이런 주변의 상업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고요. 대로변적에는 이런 큰 상가들이 많이 있고 오늘 건물 바로 뒤쪽 편에는 먹자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생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참 밝은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실거주자분들에게는 아마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업, 임차인들, 세입자분들 구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도로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대구 3호선 수성문역에서 도보로 116m 나오더라고요. 걸어가면 뭐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이고요. 진입하는 이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우측편에 있는 집입니다. 앞쪽에 여기 식당 건물이 있죠. 뭐 당구장 있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바로 뒤에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오늘 이쪽 건물 골목길 라인 안쪽으로도 다가구 건물 모든 건물들이 많이 지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은 주인 세대가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현재 세를 놓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매수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실지 새로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에요. 이 건물 주차장은 1층에 있는데요. 주차는 이쪽으로 2대, 3대, 4대, 5대, 한 6대, 그리고 7대, 8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주인세대까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주차장 천장은 SMC 소재로, 불연재 소재로 천장이 마감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니 또 입체감 있는 천장이 참 예뻐 보이네요. 1층에는 파벽으로 꾸며뒀고 1층에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저희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금 500에 월 7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우리 2층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2층입니다. 복도 내부도 상당히 느낌 있죠. 원룸 3가구와 3룸 1가구로 이렇게 4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은 대략 500에 45만원, 그리고 3룸은 현재 전세 1억 4천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3층도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단실로 이렇게 올라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운 톤에서 아주 무게감 있고 고급진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가장 위에 주인세대 있는데요.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는 독채로 단독 옥상까지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아주 딱 맞는 건물일 겁니다. 자, 주인세대 내부 들어왔습니다. 3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 거실 공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고 거실하고 주방과 이렇게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이지만 구조를 잘 짜놔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충분히 분할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데요. 방에 파란색 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 게 이 집의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안쪽에도 창문이 하나 그리고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후보 내욕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가로 창으로 아주 세련되게 창을 하나 뽑아 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오는 계단 가기 전에 거실 공간은 이렇게 정사각형 반듯한 구조로 거실 크기도 아주 사이즈가 잘 빠져 있어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집과 비교가 가능하니까 실제로 보시는 걸 추천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이렇게 금장으로 이제 독이랑 샤워기랑 꾸며 두셨고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집은 지금 지어진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죠. 신축 당시에 요즘 많이 인기가 많은 프로죠. 구해줘 홈즈에 촬영이 되었던 집입니다. 이때 당시 참 신경을 많이 썼고 이런 넓은 공간들이 있어서 방송 촬영에 나왔던 집입니다. 아래층은 현재 방이 두 칸 있고요. 복층에도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바닥은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가볼게요. 원래 쪽에는 데크를 깔아두셨는데 지금 데크는 다 철거를 해둔 상태이고요. 건물 옥상에서 보시면 바로 수성 호텔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 앞쪽에는 수성 못이죠. 여름에는 불꽃놀이도 하고 각종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건물 앞에는 제가 촬영했던 통상가, 여기는 사우나도 있고요. 헬스장도 급직하게 들어가 있고 TBC 방송국 수성몬역이 바로 보이는 입지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49제곱미터, 건물은 430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75.3평, 건물 130평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5천에서 3억 다운된 13억 5천에 나와 있으며 대출은 5억 9천,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3,5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2,500에 월수익 400만원, 이자 제외하고 105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건물 뒤쪽 편으로 나왔습니다. 뒤쪽 편에 보면 이렇게 작은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이 라인 밤에 되면 술집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맛집 등 술집 등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런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임대 파기에도 좋고 주인세대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거주 생활하기에도 좋은 입지의 건물입니다. 이 바로 앞에 또 멋진 통상가도 하나 있네요. 이쪽 주변으로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 그만큼 동네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